박성재 장관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재 장관께 묻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어요. 주가 조작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주가 조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주가 조작한 근거를 한 번 더 댈게요. 이거는 법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엄마가 주식을 약 2억 원어치를 팔아요. 매도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딱 32초 만에 최은순 김건희 엄마가 팔은 주가를 김건희 여사가 32초 만에 사요. 여러분, 엄마가 팔고 그리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세요. 이거 다 이야기해도 국민의힘은 못 알아듣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생생간 녹취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엄마의 둘의 통정매매 과정에서 나온 녹취예요. 최은순 씨가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여러분, 이거 주가 조작이죠? 이거 주가 조작이죠?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종합 의견서에 최은순, 김건희 두 모녀는 23억을 벌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정매매하고 내 거 다 팔아, 싹 다 팔아, 지금 팔아, 그리고 돈을 왕창 얻었어요. 9억인가 벌었어요. 엄마는 9억 벌고 딸은 23억 벌었어요. 이거 주가 조작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주가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에 있으므로 그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하기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 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디올백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를 못해요. 쳐다도 못 봐요. 그러다가 불렀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반납하고 나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 자, 검사 오래 하셨을 텐데 그런 수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호가 문제되는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호와 보안, 비공개라는 점이 문제가 됐을 때에 그 수사 방법과 절차는 그 수사 준칙과 형사 공보에 관한 규정 등을 따라서 원칙대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 그 그러긴 해도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가서 조사했다, 자존심 상하죠? 검사가 가서 조사하고 수사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내놓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 핸드폰은 원격 장치로 폭발할 수가 있어서 그래라고 하는 그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자존심 상했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 부분이 경호 문제라면 제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께서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검사를 불러다가 핸드폰을 반납하라 그러고 조사를 받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셔야 법무부 장관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경호 문제라면 그 경호와 관련돼서 하는 일이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검사들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조사했다는 그 치욕스러운 아마 역사에 남는 날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검사들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는 법무부 장관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예요.
주가 조작, 디올백, 전당대회 개입, 그리고 이번엔 총선 개입까지. 총선에 개입하면서 김영선 의원에게 다른 곳으로 출마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수사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저희들이 굳이 나서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나온 사안인데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요. 탄핵검사 김영철, 김영철과 장시호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과 장시호가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봐 주세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하고 통화합니다.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그랬더니 김영철이 오케이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검사하고 피의자가 장시호하고 김영철이 저런 사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또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오빠 통화 부탁해. 그랬더니 미안 통화 가능? 저러고 둘이 또 공유 숙박시설에 갔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검사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듣고 우리 법무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사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속에 오빠라는 호칭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내지는 감찰에 착수할 만한 비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시호만 오빠 했어요? 김영철은 오케이 안 했어요? 상대가 보낸 문자에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뭐 사적인 관계가 어떻다 뭐 어쩌다 하는 표현을 인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길 보세요. 예, 들어가세요. 부인은 주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수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은 무능하고, 이런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이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그 2년 반을 확 앞당겨서